시끄러운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진짜 집이냐 이러면서 계속 전화하시니까 목소리를 계속 들어서 심지어 아빠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돼서 저도 좀 밤새 놀아보고 싶어요. 밤새 놀면 뭐하고 놀고 싶어요? 홍대나 그 압구정 같은 번화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친구들이랑 새벽에 수다 떨면서 마시는 커피는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그래, 근데 사실 그 심정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다방에 앉아있고 싶더라고요. 다방에 탁 커피 마시면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괜히 또 한 번은 아빠랑 심형을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아빠랑 왔어 딱 그러는데 왠지 그때는 걔네들이 어른이 된 것 같고 되게 어린애 같더라고요. 야, 그리고 아빠랑 왔니? 그래, 또 요즘에는 애들이 막 밤에 돌아다니는 걸 사진 찍어서 막 SNS에 올리는데 저는 그걸 침대에 누워서 딱 밤에 보고 있으면 좀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정원이 그 나이가 있는데 이제 좀 풀어주세요. 아니 밤에 너무 새벽에 돌아다니는 건 그 밤에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안 되고 야, 그 우리 엄마랑 형이랑 같이 신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진짜 친구들이 만났대요. 한 세네 명이 지들끼리 온 거야. 또 지들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봤잖아, 아빠 화장실에서. 봤어. 그치? 인사를 막 하더라고. 괜찮지. 그래, 그럼 뒤 다녀라. 아니, 지금 저 종혁군이 통금이 8시로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밤 8시? 아빠 집에 있으면 그냥. 가야 가요. 돼요. 네. 그래요. 조금만, 1, 2년만 더 기다리면, 저도 말고 딱 2년만, 고 2, 3 되면 내 아빠가 네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둬 주지. 그래요. 한 2, 3년 지나면 아빠가 간섭하고 싶어도.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종혁군이 조금 더 기다리세요. 이상이면 참으면 되는 그럼, 거죠. 종혁군이 사실 몇 년만 있으면 이제 본인이 다 책임지고 그럼요. 본인이 결정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른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제가 쭉 들어봤는데 역시 주니어들은 아직 어리니까 꿈들이 정말 풍성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다음에 그 소원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붕빵 공감 토크였습니다.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 좋습니다. 자, 저희 팀을 소개하는 자체가 저는 영광입니다. 은율 한빛.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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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염경아 씨. 네. 아하. 이야. 쉬워 쉬워. 쉽다. 너무 쉬워. 첫 번째 문제에 쉬운 걸 주는 거예요. 아, 저런 거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말고 그냥 하세요. 오케이, 그런 거만 하세요. 그리지 마세요. 그렇지! 원기가 감을 잡았네요. 쉬워 쉬워. 잡았어. 네. 그리지 말고! 그렇지. 오! 정말 은율이 대단하네요. 너무 크지 않아요? 크다. 줄여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소리 내자. 아, 무슨 소리 뭐 특별히 안 들리는데. 아, 소리 났어요, 소리 났어요. 네. 아, 예. 시원했다. 하나, 둘, 셋! 딱지! 예! 예. 딱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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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지, 염경아 씨! 네.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뭐 정말 연기도 필요한 거. 짧게 하세요, 짧게. 오, 좋아요. 오케이. 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연기가 정말. 이야, 잘한다. 정말 연예 대상이다. 이야. 그렇죠, 그렇죠. 천이 내지 말고. 아이, 타오이 하시나? 아이, 타오이 하시나? 그럼 안 가요.
잘했어, 잘했어. 소리를 내. 그렇지, 그렇지. 소리 내면 소리 내지 말고.